자, 그럼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메소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toString이라는 것은 문자화 시킨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클래스 또는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를 문자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게 이 toString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본 예제인 계산기 코드를 통해서 이 toString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자, 카큘레이터 데모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하도 중복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system out print l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제가 C1 객체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거 낯선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즉, C1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 있는 그 객체는, 인스턴스는 패키지는 이것이고 그리고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골뱅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이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식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의 주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 골뱅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부분은 요 인스턴스가 어떤 클래스의 소속인가 라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 인스턴스를 식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C1이라는 변수를 프린트 ln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 있는 C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 toString으로 이렇게 내용을 조금 고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C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를 println 하건 또는 c1.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println 하건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의 호출을 이 메소드의 호출을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이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 변수만을 println의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자바는 내부적으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요 calculator라는 클래스의 위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어디에도 toString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에 대한 정의가 이 calculator 클래스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뒤에 extends object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상속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는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toString을 호출했을 때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 소재하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를 일종의 문자열로 표시해주는 문자화시키는 메소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어떠한 객체를 출력한다거나 또는 객체와 객체, 뭐 예를 들면 C1이라는 객체 더하기 C2라는 객체를 더하기로 연산한다거나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암시적으로 호출해주면, 이러한 오퍼레이션, 즉, 보시는 것처럼, 자, C1을 화면에 출력해보고 싶을 때, 가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할 때마다 뒤에다가 toString을 붙여줄 필요가 없이 그냥 C1이라고만 적어주면 암시적으로 toString이 호출된다라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정보예요. 예, 어떤 변수가 어떠한 클래스를 담고 있는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스턴스는 어떠한 식별값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한 정보지만 더 유용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toString이라는 이 메소드는 오브젝트의 자식이죠. 아니 오브젝트의 멤버죠. toString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만든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메소드를 다시 정의하면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이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을 재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죠? 예, 그게 뭐죠? 오버 라이딩이 바로 그것이죠. 즉,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이 toString이 출력하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toString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toString에다가 오른쪽 저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롤오버를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open implementation을 하게 되면 저 메소드의 구체적인 구현 예. 구현체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로 픽하고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 파일의 이름은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잖아요. 그쵸? 그것은 뭐냐면 이클립스가 이 자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스코드에서 바로 toString에 해당되는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어태치 소스라는 메시지가 뜨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예,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Eclipse에서 Preference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Installed JRE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여기에 JRE의 경로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DK의 경로를 지정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JRE의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경로를 에디트해서 JRE가 아니라 JDK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변경해 주시면 그 디렉토리 안에 바로 이 자바의 소스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하지 않은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도 여러분이 직접 열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브젝트라는 이 클래스의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getClass.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리고 해시 코드를 호출한 거죠. 그리고 중간엔 골뱅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이 무엇인지는 설명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실행한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는 메소드를 우리의 클래스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override toString은 public string이죠. 즉, 접근 제어자는 public이고, return 값은 string이고, 이름은 toString입니다. 그렇죠? 그럼 return에서, 만약에 제가 이 calculator 클래스에 left, right 값을 return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left this.left 그리고 right this.right. 자, 이렇게 하면 이 toString이 호출될 때 여기에 있는 this.left는 this는 예, 그 인스턴스 자신이기 때문에 이 카큘레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write 값과 left 값을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서 return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에 있는 요 c1.to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toString 메소드에 정의한 것처럼 left 10, right 20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object 클래스의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재정의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요 to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없애도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모 클래스가 제공하는 어떠한 인스턴스가 어떤 클래스의 소속이고 더하기 골뱅이 더하기 그 인스턴스의 식별자 그것도 여러분이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uper toString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구현했던 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덩어리고요. 이것은 슈퍼 toString을 실행한 결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toString을 스트링에 우리가 구현한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합쳐져서 리턴됐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